요즘에는 원목이나 합판으로 제작한 현대적인 디자인의 가구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어른들이 계시는 안방에 자개농 하나는 놓여 있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신라시대부터 시작된 우리 전통 공예의 뿌리, 나전칠기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자개장은 빛나는 아름다움과 견고함에다 실용성까지 탁월해서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왔다. 조개 껍질이 장인의 땀방울로 꽃이 되고 새가 돼서 한국인의 안방을 장식하기까지의 지난한 과정. 오늘 보실 문화영화 자개에서 무형문화재 제10호이자 기능보유자인 김봉용옹의 손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의 삼면을 두른 해안에는 여러 종류의 조개류가 잡힌다. 특히 남해안의 전복은 그 빛깔이 곱기로 유명하다. 한국인의 조상들은 옛부터 이 자개로 한국 특유의 나전칠기를 만드는 숨씨를 보여왔다. 남해안의 경남 통영지방은 나전칠기 제작의 중심지였으며 이곳은 한국의 많은 전통 공예가를 배출한 고장이기도 하다. 김봉용옹은 이 나전 기술을 오늘에 이어온 인간 문화재로 1902년 이고장에서 태어나 16세부터 28세까지 스승에게 기술을 익혔다. 또한 이 지역은 국립공원인 한려수도의 길목으로서 경관이 뛰어나고 풍부한 해산물의 산지이기도 하다. 새벽이면 해변에 나가 싱싱한 해산물을 둘러보는 것을 일과로 삼고 있는 김봉용옹. 조개 껍질을 갈아서 자개를 만든다. 종이처럼 얇게 숫돌에 간 조개 껍질을 자개라며 전복 껍질 하나 갈아 자개로 쓰는 부분은 편편한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김홍은 자료를 마련하며 작품을 구상하는데 문양에 제일 마음을 쓴다. 한국 일상생활에 쓰이는 풍부하고 전통적인 각종 문양에서 산수화 그리고 현대 회화의 수법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다루지 않은 것이 없다. 직접 오린 자개로서 그림 그리듯 자개를 붙여 나가기도 하지만 먼저 구상한 문양이나 그림을 종이에 옮기기도 한다. 이것이 조상들이 해왔던 수법으로 직접 칠판에 자개를 오려붙여 완성하는 방법이다. 석의 칼로 자개를 끊고 갈아서 모양을 만들어 하나씩 직접 갖다 붙인다. 칠판에는 아교를 바르고 침으로 녹여가며 자개로 잎을 만들고 줄기를 만들어 형상을 이루어간다. 가을 타오르는 붉은 산에 가지를 뻗는 단풍.
그러나 오늘날에는 밑그림을 뒤집어 그린 종이 위에 모양대로 오려낸 차계를 하나하나 붙여 일단 종이 위에다 차계의 문양과 그림을 완성하게 된다. 강원도 원주 지방의 치악산 산마루. 늦더위가 가시지 않은 칠나무 단지에 오르기에는 김홍에게 쉬운 일은 아니다. 붉은 단풍이 드는 오칠나무 단지. 실은 온나무 진을 모아 만든다. 여름철에 온나무 가지를 칼로 긁어 상처를 내고 온나무 진을 긁어 모은다. 이것을 상칠이라 하며 이 상칠을 나무통에 담아서 수요자에게 넘긴다. 실은 여러 가지 염료나 알료를 첨가하여 색깔을 내는데 낭랑시대나 삼국시대에는 4종의 착색칠이 있고 요사이는 30여 종이 있으나 대부분 검은 칠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다. 칠 거둘 때가 되면은 이렇게 직접 산에 올라 작품에 쓸 칠을 일일이 챙겨야 직성이 풀리는 김봉룡 호입니다. 홍송이나 향나무로 만들어 온 가구 표면인 백골을 사포로 고르게 하여 상칠을 바른다. 칠장에서 하룻밤을 재운 다음 톱밥, 밥풀 그리고 상칠을 섞어 다시 틈난 곳을 메꾸고 그늘에 7, 8시간을 말린다. 다시 면을 사포질하여 고르게 한 다음 상칠 참풀을 개어 삼배나 모십에 또는 무명을 붙인다. 그 위에 칠을 발라 그늘에 하룻밤을 말린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개가 박힐 바탕이 금이 가거나 뒤틀어질 염려가 없어진다. 마른 표면에다 물을 주면서 거친 숫돌로 면을 갈고 다시 상칠을 입히는 일을 반복하면서 고운 숫돌로 면을 반들반들하게 한다. 이로써 바탕의 칠 작업은 일단 끝난 것이다. 칠판이 완성되면 이제부터 자개 붙이기 작업으로 들어간다. 이와 같이 칠판에 직접 자개를 붙이는 기술을 끈음질이라 하며 전통적 수법이기도 하다. 자개에 악요를 붙이고 석의 칼로 다듬은 자개나
실처럼 가늘게 차계를 잘랐다가 테나 문양에 따라 끊어가며 붙인다. 칠판에 끊음질로 테를 두른 다음 미리 마련해둔 차계 붙인 문양을 악여로 칠판에 옮겨 붙인다. 그 위에 숯불에 달군 뜨거운 인두로 힘을 주어 내리 누르며 지진다. 김홍의 셋째 아들이며 또한 이 나전 기법의 전수자인 김옥석 씨가 작업을 거둔다. 인두질할 때 너무 차면 잘 붙지 않고 너무 뜨거우면 자개가 타므로 섭씨 80도 내지 90도를 유지해야 한다. 인두로 지진 뒤 더운 물을 붓으로 종이에 발라 불 키운 다음 걷어낸다. 물기가 마르면 솔로 더운 물을 살짝 뿌려가며 문질러 악여를 뭉개어 닦아내는데 재빠르게 하지 않으면 자개가 칠판에서 뜰 염려가 있다. 물기가 마르면 다시 그 위에 생치를 바른다. 습도 70-80%, 온도 섭씨 20도를 유지하고 있는 칠장에 넣어 하룻밤 말린다. 김웅의 80평생 자개와 칠을 떠나본 적이 없다. 일손을 잠시 놓을 때는 조상이 남긴 문화유산을 둘러보며 오색영롱한 자개로 가진 문양과 그림을 그려본다. 김봉룡홍은 많은 나전 칠기 작품을 제작하여 일본, 중국, 불란서 등 만국 박람회에 참가하여 수상했으며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나전 칠기 제작 중요 무형 문화재 제10호로 지정받았다. 또한 공예부문 국전 추천 작가이기도 한 김홍은 후진 양성을 위한 전수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칠장에서 하루를 지내고 나온 자개판. 그 위에 묻은 칠을 조각칼로 일일이 긁어내어 자개의 제 모습을 드러내게 한다. 이렇게 자개 위에 칠을 벗겨낸 다음 수추로 바탕을 갈아낸다. 그리고 지분과 콩기름을 섞어 솜에 발라서 문질러 광을 내는데 이 작업을 수없이 반복하며 마른 솜으로 닦아낸다. 이렇게 끈질긴 장인 정신이 없고서야
도저히 베겨낼 수 없는 작업임을 김홍의 작업 공정에서 엿볼 수 있다. 두 번, 세 번 광내기를 되풀이한 다음 박힌 자개에 조각칼로 조각하여 형상을 뚜렷하게 한다. 특히 진주조개와 같이 두꺼운 조개로 큰 자개를 박았을 때 문양을 조각한다. 그리고 그 위에 생치를 발라 선을 뚜렷하게 한다. 이렇게 작업이 끝나면 다시 기름 묻은 솜으로 문지르고 치분을 발라 기름기를 빼낸 다음 솜으로 곱게 닦아 완성품을 만든다. 이렇게 한 작품을 완성하기까지는 최소한 3개월의 공정이 걸린다. 하나의 조개 껍질이 꽃이 되고 사야가 되고 삼수의 그림이 되어 안방에서 한국인의 청소를 키워온 나전칠기. 이 칠기는 낭낭시대 출토품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며 한국인의 손에는 고 신라시대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칠기에 자개를 박는 기술이 발전하여 많은 작품을 남기고 있으며 나전칠기 제작 기술은 고려 이래 조선조를 걸쳐 오늘날까지 전승되는 한국의 독자적인 공예 기술로 발전되어 왔다. 전통에 뿌리박고 있는 한국 나전칠기의 기술은 이 길에 평생을 바치는 김봉룡 의원과 같은 인간 문화재에 의해 더욱 발전을 보게 될 것이다.